왜? 우와! 시방, 구독과 좋아요는 누른겨? 네, 안녕하십니까. 축장낚시입니다. 오랜만이 민물을 떠나서 이렇게 바다 짠내를 맡으려고 격포를 왔어요. 격포는 뭡니까? 생미끼 외수질 아니겠습니까? 이거 횟감을 좀 잡아갖고 쇠주 한잔 해야 할 것 같아요. 야, 자, 가자, 가자. 캡이 어찌냐? 기가 막혀버리지? 경 쓰려고? 이거 한번 써보고, 거시기 오면은 이제 바꿔야지. 요거를, 스펀지, 여기다가 싹 꼽아놓고, 터지거나 아니면은, 미끌려갖고 바늘 딱 살렸을 때,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낚시하기 전이 무조건 이 들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살짝 풀리게 이렇게 맞춰야 돼요. 알겠죠? 들에 겁내게 꽉 조이면 안 됩니다. 벽이 다 터져요. 이렇게 준비 싹 끝냈고요. 배 타고 한 40분 정도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선실 들어가서 살포시 한숨 때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영구에다가는 머리 찡게. 아이고, 오늘 대박 한번 내봅시다. 외수질은요, 이 새우 생미끼로 오거든요. 어떠냐?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 댕기냐? 이리 와라. 여기 갔다가 마음대로 꼽는 것이 아니고, 눈탱이 있죠? 눈탱이하고 여기 보면 뇌 여기 사이 이렇게 꼽으면은 오래 살아요. 자, 민어 농어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라고 미끌리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 어따 수심 1,000호다. 바닥. 뭐예요? 삑삑 소리 들렸지요. 이게 삑 한번 하면은 내리는 거고요. 두 번 삑삑 하면은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거 물개기들이 이 빨간색을 봐서 안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장어 낚시 할 때만 쓰는 걸로. 아유 어렵네. 뭐요? 잡혔어? 원래? 들었다 저는. 야 이거 뭐요? 자동빵이네 이거. 그 놀래미인가? 야, 사이즈 좀 되네? 광어인가? 아니, 바닥이 뻐링갖고 광어일 수도 있어. 뭐라? 뭐요? 야, 우러 사이즈 좋다. 오, 좋아. 야, 치. 야, 또 회는 우럭이 끝장나지, 이거. 아,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갖고 멘탈 나갔는데, 이도 만난 우럭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은, 대상어 좀 바뀌었어요. 민어 농어 아닙니다. 뭐든지 잡어. 자, 우럭 한 마리 잡고 탄력 받았은 게요. 자, 이번에는 겁나게 큰 걸로 한번 내려볼게요. 아, 기분 좋다. 야, 오늘 네가 장원이네. 야, 이거 그 뭐시기냐? 도복권에서 잡는 사이즈 아니야? 이런 거 안 나와. 아, 능력 좋아. 잉? 이런 거 자꾸. 완전 미끼용이고 뭐. 뭐야? 오차. 잔발이 하나 걸렸는갑다. 아이고 이거 뭐요? 방생 사이즈인가? 완전 안 왔네. 아이고 자꾸 싫어한다고 물어. 가라. 너 어떻게 먹을 수가 없다. 이 집가는 것이군요. 빛보다 빠르게 가네. 몇 마리 잡았어? 아까 민어 아침에 한 마리 잡은 거랑 놀래미 몇 마리? 놀래미
야, 왜 버려? 시발아. 야, 안녕하세요. 남는 자리 어디? 아까 기철이 자리랑 여기? 아이고 빡치야. 저 선수는 안디야 안디야. 어, 문다.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따, 왔어 왔어. 야, 이거 얼마만이야. 내려오길 잘했다. 아, 잘라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자자. 좋다 좋아. 아, 저 선수의 할 때는 하루 종일 입질 돕다가 밑에 내려온 게 좀 낫네요. 대박 대박. 네, 네. 자. 와, 대박. 기대되네, 얼마나인가. 자, 라인 탄도 같은 분들은 자기 곡이 아닙니다. 저거 지금 다 감은 거예요. 감지 마시고 줄 놔주셔야 됩니다. 아유, 대체 얼마나 온 거 가니? 감아요. 감아요, 감아. 에이, 우와. 우와. 뭐 난리야, 난리야. 대박. 우와. 와, 사장님 축하합니다. 와. 달려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못 날려. 아, 시상이 민어 저렇게 큰 거 처음 봤다. 앞에는 좀 괴물이네, 괴물. 자, 어디로 놀러 갔냐? 어디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갖고 해뜰라 했는데요. 기운 다 빠져갖고 돈 주고 몇 개 할 것 같아요. 키로에 몇천 원씩 하거든요. 잡은 게 몇 마리 안 돼갖고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자. 개고생해갖고 잡은 우럭회랑 그 놀래미, 그리고 그 매운 땅거리 챙겨갖고 지금 사골지 가고 있거든요. 이 아피가 겁나게 위험합니다. 어영부영 했다가는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져 버려요. 조심해요. 장작 겁나게 써놨네. 사골! 뭐요? 어쩐 일이요? 아니다, 우럭이랑 탕거리 해갖고 갖고 와서 같이 먹으려고. 너 요즘 개고생하더만. 나? 어, 완전 그냥 소냐? 어, 소요. 1만원 후사로. 나 그 뭐시기냐? 가갖고 테이블이랑 이렇게 세팅 할란 게, 니가 그 밥 좀 해야지, 알았지? 나 그냥 가, 집에. 오늘은 회도 이 그리들 위에다가 싹 깔아버리게. 아, 그 위에다. 어, 그리고 회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매운탕 먹는 거지. 어, 아니, 이거 같이 끓이는가요? 아, 야, 회 따로 먹어야지. 저 잡아먹는 새끼. 아, 나 갑자기 막 피곤하네. 지가 선상 낚시를 가면은 두세 시간씩 잠을 자거든요, 피곤이 갖고. 근데 이번에는 그 민어하고 농어를 좀 잡아보려고 겁내게 욕심내갖고 잠 안 수면 안 자고 낚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럭 두 마리 잡았어요. 다행히 친구가 놀래미를 줘갖고 놀래미까지 챙긴 거지. 선상 낚시 가서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처음이야. 근데 이 칼 왜 그냥 톱이냐? 왜 이렇게 안 들어? 야, 개고생하고 힘이 떨어 딸리는구만. 딱 이 정도? 딱이구만. 나도 그냥, 아이고, 찌깐찌깐한 거는 감칠맛 나고 죽거더라고. 그지. 원래 회는 이쁘게 써는 것보다 이렇게 논두렁 스타일로 딱 썰어갖고 먹는 것이 더 맛이 좋아요. 댓글에다가 회 풍신하게 썰었구만 뭐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초장, 이렇게 싹싹. 짜짜짜짜. 너 소주 마실래? 소주? 응. 나는 맥주파. 스시랑 와서 먹었으면 좋았을 판인데. 야, 안 그래도 내가 스시 연락했거든?
네 집 앞에 여기 들어오는 길 있지? 어. 겁내 좁아갖고 눈 뜨러 빠질 것 같아, 운전 잘못하면은. 운전 그지가 저런 거. 왜 빠져? 덤프트럭 들어오는데. 아니, 나도 무서워. 아유, 이게 스시도 왔으면 좋았을 바인데. 그니까. 다음에 잡아서 줘야지. 스시 못 왔은 게, 스시 약 먹고 먹어줘야지. 잘 먹겠습니다. 야, 고추 농약 좋냐, 안 좋냐? 농약? 응. 몰라. 야, 안 좋았다, 이거. 고추도 같이 먹어야겠다. 맛있지? 입에서 살짝 녹는데? 녹아? 응. 나는 아까 먹세. 따로 놨은 게. 어우. 야,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와갖고 이거 먹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 야. 토트무게장이 하나 싸갖고 보고. 아, 야, 상추야. 따먹어도 아까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지, 그게? 어디? 그 회에다가 된장 찍어서 먹는 그 지역 있잖아. 부산 쪽인가? 아무튼 저 밑에 지방이던데? 밑에 지방이요? 여기는 초장이잖니. 근데 나는 해 먹을 때 거의 와사비 찍어 먹어. 와사비? 난 와사비 파여갖고. 아, 된장도 맛있다. 새우 밑에 쓰지 말고 갖고지 구워 먹게. 애견에 그 밑에 쓰고 남은 새우 있지. 그거 선장님한테 얘기하고 달라고니까 줬어. 아, 그래요? 아른 게 갖고 왔고 이 소금이 해갖고 대야 구워 먹듯이 겁내 구워 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자랑하려고 그 사진 딱 찍어갖고 이게 몇 군데 이렇게 뿌렸더니 하는 얘기가 그 미끼용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더만. 왜 뭐 먹으면 왜 안 된대? 약을 겁내 친다는데? 그래서 상태가 이런가. 가끔씩 보면 마트에 가 있어. 야, 너 이번에 그 전부 라면 먹방 한 거 있잖여. 어. 그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이더만. 궁금하네. 나는 먹을 수 있을란가? 어디서 본 게 국물까지 먹기도 힘들다고더라고. 국물까지? 어, 보통 사람들은 힘들 거야, 아마. 다음에 또 민어 재도전 해야지. 어째 3년 동안 민어 한 마리 못 잡냐. 넌들 다 잡는디. 야, 미치겠다. 그것도 미스터리요. 매운탕. 나 원래 물고기 잡고 회 뜨잖여? 어. 매운탕 안 챙겨. 왜냐면 회가 많은 게. 근데 이번에는 회가 없어서 매운탕 챙겨서. 어찌나 눈물 나던가 그냥. 아니, 나 아까 먹었음. 차에서 의자랑 막 꺼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 아, 진짜? 그래도 막, 야,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곰을 훔쳐가는 도둑놈인 줄 알았대, 나한테. 딱지, 맛있어. 어우, 맛있어, 맛있어. 아. 대가리, 이거 살, 또 먹어. 어두움이라고. 대가리 먹어요. 이 다음 일은 잡혔냐? 다음? 아직 안 됐지. 그럼 지금 이거 며칠 날까지 지금 끝내야 돼갖고 쇠빠지 하는구만. 깨구락지 소리 있지? 나는 이 소리가 좋더라고. 깨깨깨깨깨깨 하는 거. 녹음해라. 집안에서 잘 때 들어. 야, 너 이거 한 10시간짜리 해갖고 ASMR 시청자분들 들으라고 왜 주라나? 이거? 야, 대가 이렇게 보면 잉어 같다, 잉. 아, 이게 징그럽냐, 이렇게. 야! 딱 보니까, 야, 니 입술이니? 야, 니 입술하고 비슷해요? 찍었어. 보통이라고.